다음 주부터 받게 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, 어디에 쓸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 궁금증이 커진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. 상품권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는 건지, 대형 마트는 안 된다는데 대형 병원에서는 쓸 수 있는 건지 박재 기자가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. 제가 금천구에서 사는데 경기도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? 네, 서울 시민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.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사용처 범위도 달라지는데요. 만약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,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질문자가 거주하는 금천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 상품권은 사용처가 좁긴 하지만 10에서 15%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할 때 뭐 사용하기 전에 미리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그게 궁금해요. 네,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할 땐 미리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. 평소처럼 결제하면 카드에 적립된 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. 내가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썼고 남았는지는 카드 애플리케이션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이나 미용실, 편의점과 음식점, 카페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. 일단 동네병원과 약국에서는 가능한데요. 규모가 크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.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만일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에서 결제하게 되면 일반 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갑니다. 예,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하고 나서 남는 돈에 대해서 따로 환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때 거스름돈의 범위는 상품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 지역에는 상관이 없고 만원권은 80%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의 상품권은 60%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간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취지에도 맞으니까요. 지역 상가에서 전액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매달 며칠 날 주어가 되고 매달 며칠 날까지 쓰냐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다음 주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용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,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카드로 신청하면 이틀 뒤 포인트로 충전됩니다. 금액은 8월까지 소진해야 합니다.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